시작하도록 할게요. 생산활동, 생산활동, 케이크를 만드는 활동이 있어요. 케이크를 만들 때는 밀가루, 우유, 달걀, 생크림 이런 게 있으면 돼요. 재료를 준비하고요. 밀가루를 담아서 반죽하고요. 오븐에 넣고 구우면 되죠. 그 다음에 생크림 바르면 케이크 돼요. 생산 볼게요. 생산활동 보자. 제빵사가 케이크를 만드는 일처럼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뭐라 그래? 생산이라고 그런다. 만들어내는 걸 생산. 또 그런 활동을 생산하는 활동을 생산하는 생산활동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있네요.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해주는 일도 뭐예요? 생산활동이에요. 그럼 원장님이 이렇게 가리키는 거, 선생님이 가리키는 것도 뭐예요? 생산활동이에요. 생산에 필요한 것. 케이크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재료와 도구, 그리고 케이크를 만드는 사람이 필요해요. 케이크 생산하려면 밀가루, 달걀, 우유 등의 재료랑 거품기, 계량컵, 그릇, 오븐, 도구가 필요해. 이런 도구. 또 케이크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미역 생산하려면 어부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양식장에서 미역을 따야 되겠죠? 그죠? 밧줄 같은 거를 걸고요. 바닷물 위에다가 이렇게 띄워놔요. 그러면 일단 밧줄 같은 거에다 미역의 씨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붙여요. 잘. 그건 기술적인 거라서 원장님도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 미역이 거기서 자라나요. 그러면 주로 겨울에 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겨울에 미역을 따요. 저번에 원장님 블로그에 극한 직업의 미역 따는 거 그림 하나 있어요. 빨리 한번 보자. 이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 바다에서 일하는 거는 자꾸 생각을 잘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남태평양 같이 따뜻한 바다에서 그지? 그지? 한여름에 그런 거는 아니에요. 대부분 일이 바다에서 일하는 거는요 날씨 안 좋으면 어떻게 할 건데? 날씨 안 좋으면 나가야 되죠? 그죠? 여기 있다. 이게 미역 따는 거예요. 한겨울이에요. 이게 여기 밧줄 같은 거에 여기 뭐가 달려 있어? 미역이 있어요. 미역이 있어요. 미역을 따는 거야. 그러면 손 시렵겠어? 안 시렵겠어? 시렵죠. 겁나게 춥겠죠? 그죠? 미역 따고 김도 저런 식으로 해요. 미역. 힘들어요. 어? 양식장이에요. 저렇게. 쌀은 농부가 논에서 벼를 키우고 기계로 벼를 베어요. 기계로 벼를 베는 그 기계 이름이 콤바인이에요. 콤바인. 콤바인. 자, 그래서 정미소에서는 뭐를 해요? 정미소에서는 쌀을 하얗게 만들어요. 그죠? 쌀겨라고 그러죠? 그죠? 그걸 껍데기를 벗겨내는 곳이 정미소. 정미한다라고 그래요. 정미. 콤바인이 나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콤바인이라고 쳐봤어요. 콤바인. 요렇게 생긴 거예요. 별로 여기로 이렇게 벼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벼를 잘라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쌀알만 응? 자루에다 담고 그 벼의 줄기는 바닥에 다시 또 차곡차곡 쌓아놔요. 묶어가지고 그거를 한 번에 하는 기계가 콤바인이라는 기계예요. 이런 기계예요. 가격이 얼마야?
여기에서 탈곡하는 거예요. 이런 게막 돌아가면서 벼의 그 열매를, 그지? 쌀알을 털어내요. 그지? 이런 게막 돌아가. 이거 탈곡기라고 그래, 옛날에는.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대고서 했는데, 콤바인에는 그게 달려 있어요. 탈곡기가. 탈곡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 단위가 뭘까? 3천만 원? 5억은 아니고 3억은 아니겠지. 3,300만 원인가?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억대인 것 같다. 암만 해도 3억 아니야? 모르겠네요. 3억인지 4천인지 잘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생산활동. 생산활동은 눈에 보이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우리 주변에는 야구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야구 선수처럼 보여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야구 선수는 야구를 하고 소득을 얻죠. 그죠? 야구 선수가 야구를 하는 것, 연예인이 공연을 하는 것,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 운전사가 버스나 택시를 운전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 편리하게 해주는 일도 뭐라고 그래요? 생산활동이라고 그래요. 생산활동. 이거 노랗게 아예 돼 있어요. 취미로 야구하는 거는 생산활동이 아니에요. 프로 야구 선수의 야구는 생산활동이에요. 차이는 뭐죠? 돈을, 소득을 버느냐, 안 버느냐예요. 알았죠? 예? 알았죠? 보조단 한번 볼게요. 생산활동.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생산활동이라고 그래요. 물건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도 뭐예요? 생산활동이에요. 옛날에는 힘을 들여 직접 자연에서 필요한 것을 얻는 활동만 했어요. 오늘날에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뭐예요? 만족시켜주는 활동을 뭐라고 그래요? 생산활동이라고 그래요. 생산에 3대 요소가 있어요. 재료, 사람, 도구가 있어요. 조금 아까 봤죠? 자, 위의 요소를 토지 노동 자본이라고도 해요. 이게 노동이겠죠? 이건 뭐딱안 떠들어지니까. 토지를 이용하거나 공장을 짓고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 설치하여 신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인간의 지혜와 노동의 결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볼 거예요. 주변에서 볼수 있는 다양한 생산 활동. 자동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제품을 만드는 거죠? 과일을 수확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에서 직접 얻는 활동이죠. 물건을 운반하는 거예요. 물건을 팔아요. 환자를 진료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은. 뭔가를 만들지는 않지만. 물건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과정 볼게요. 아프리카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에서 아라비아 고무액을 뽑아요. 무슨 고무나무든지, 그지? 그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그지? 맞죠?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범주로만 해석을 하면 안 되겠지, 그지? 아라비아 고무액을 뽑아내요. 아라비아 고무액과 여러 재료를 섞은 뒤 한두 달 정도 기다려요. 자, 만들어진 게 물감 만드는 거예요. 튜브에다 넣어요. 그 다음에 문구점 같은 데 보내요.
그죠? 우리는 사고 팔아요.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감을 문구점으로 운반하고 문구점에서 우리에게 물건을 파는 일은 물건을 만드는 활동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활동이기 때문에 생산 활동에 해당이 됩니다. 물건이 만들어져서 우리 손에 오기까지 과정, 물건이 생산돼서 우리 손에 오기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쳐요. 여러 사람들의 생산 활동으로 우리가 쉽게 물건을 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쵸? 생산 활동. 자연에서 필요한 것을 직접 얻는 게 있고, 그냥 만드는 게 있고, 그죠? 편리하게 도와주는 활동이 있어요. 자연에서 얻는 거죠. 농업, 임업, 업, 축산업 같은 거는. 만드는 건 제조업도 있고요. 건설업도 만드는 거죠. 건물을, 다리를, 그죠? 농산물은 농부가 채소를 가꿔요. 그 다음에 운반하겠죠? 큰 시장에 먼저 오고, 큰 시장에서는 채소 가게로 와요. 그죠? 그 다음에 가정. 수산물은 어부가 잡으면 운반해야 되겠죠? 일단 큰 시장에 다 가요. 큰 시장에. 그 다음에 생선 가게 오는 거야. 알았죠? 공산품. 왜냐면 이거를 이 농부랑 어부가 직접 이 생선 가게랑 이 작은 채소 가게에 납품하기가 힘들어요. 자, 내가 다 잡은 거를 물고기는 막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지? 시간은 빨리 줘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큰 시장에다가 먼저 팔아요. 공산품, 컴퓨터는 공장에서 만들어야 되겠죠? 운반하고 전자제품 판매점으로 가요. 공장에서 만들겠죠? 운반하고 완구점으로 가요. 물건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애쓰시는 분들, 물건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는 생산 과정, 운반 과정, 그죠? 생산 과정, 운반 과정, 판매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쓰고 있어요. 물건을 사용할 때 물건을 아껴 써야 되겠어요. 꼭 필요한 물건만 사야 되겠어요.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되겠어요. 재활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거 저번에 한번 찾아본 적 있는데. 아라비아 고무 액 아카시아 뭐 이렇게 써 있죠. 응? 정식이 이름이 그지? 아라비아 고무나무 의 줄기와 가지에서 흘러내린 진을 고친 거래요. 그죠? 원래 이름이 한글로 번역한 게 아니라 그지? 거기에는 아카시아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다른 것도 한번 보죠. 아카시아 속의 수목에서 분비되는 액체를 만든 고무이다. 라고 되어 있죠. 맞는 말이네요. 맞죠? 아카시아 나무라고 해도 돼요. 우리가 보는 그 가시 있는 그지 봄에 흰 포도송이처럼 흰꽃 있는 아카시아 나무, 그지? 그거가 아닌가 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 틀리나 봐요. 이거네요. 저 나무가 이름이 그지? 뭐 우리는 대충 집에서 자란 나무 본 적이 있어요.
일단은 문제집 좀 주세요. 케이크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가 아닌 이거는 뭐라 그래요? 도구죠, 도구.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 순서대로 하래요. 재료를 준비하죠. 반죽을 해야 되겠죠? 구워야 되겠네요. 생크림을 바르면 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을 뭐라 그래요? 생산이라고 그래요. 이런 과정으로 케이크를 생산할 때 꼭 필요한 것을 모두 골라요. 재료가 있어야 되고요. 도구가 있어야 되고요. 제빵사가 있어야 되겠어요. 만드는 거니까. 그지? 생산하는 거니까. 그지? 아직은 손님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자, 옛날에는 힘을 들여 직접 자연에서 필요한 것을 얻는 활동만 말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활동. 생산 활동이 될 거예요. 다음이 미역이네요. 미역 생산하는 데 꼭 필요한 활동은 뭘까요? 배 타고 바다에 나가. 그죠.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농부가 논에서 벼를 키우고 기계로 벼를 베고 정미사에서 하는 거는 쌀이 되겠지요. 미역을 생산하는 데 꼭 필요한 생산 요소를 보기에서 고르래요. 미역을 생산하는 데 꼭 필요한 생산 요소. 여기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사람. 여기에서는 뭐가 필요하죠? 이거 뭐 하는 거지? 고기 잡는 건가? 배를 얘기하는 건가? 그죠? 네. 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농사를 짓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은? 산 것. 자동차 필요 없죠? 생산 활동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눈에 보이는 물건만 만들어내는 게 생산활동은 아니죠. 서비스 활동도 있었죠. 다음과 같은 그저 버스 운전기사의 이런 서비스, 야구 선수의 서비스예요. 왜 생산활동이라고 하는 건가요? 아까 노랗게 있던 거 있죠? 뭐요? 사람들의 뭐를? 생활이에요. 생활을 즐겁게 해주고요. 즐겁게. 미안. 그냥 쓰자. 즐겁게, 편리하게. 즐겁고 편리하게인데, 그지? 편리하게 해. 주기 때문에 그죠? 즐겁게 해줘요. 요거는 또 이건 편리하게 해줘요. 그죠? 맞죠? 다음 중 생산활동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물건을 파는 거 아니죠? 아, 4번이에요. 5번이죠. 치료를 받는 거는 생산이 아니라 소비예요. 나 돈 쓰는 거잖아. 이건 다 돈 버는 거죠. 이건 쓰는 거죠. 생산이 있으면 소비도 있는데 이건 소비에 속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것은 소비활동이에요. 소비활동. 알았죠? 물건이 만들어져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여러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을 우린 생산활동이라고 해요. 자, 물감이 만들어져 우리 손에 오기까지 맨 처음에 이 아카시아 나무에서 아라비아 고무액을 그죠? 얻는다라고 그랬죠? 뽑아낸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공장에서 뭐예요 이거는? 재료를 섞는 거죠? 그 다음에 기계에다가 담는 거예요. 이건 다 공장이죠? 두 개는 그죠? 그 다음에 운반하죠? 가 과정과 가가 뭐예요? 운반하는 거죠? 비슷한 생산활동은 버스를 운전한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물감을 사고 파는 곳은 문구점에서 물감 팔죠? 대형마트에서도 팝니다. 채소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건 뭐예요? 농부가 가장 먼저라고 써 있어요. 가장 먼저. 알았죠? 농부가 해야지. 그쵸? 원장님 오늘도 샀어요? 심었어요? 오늘도 좀 심었어요. 근데 심었던 것도 심었어요. 추가로. 보여줄게요. 많아요. 오늘은 사진을 안 찍었어요. 날마다 찍을 순 없지. 오늘은 그저께 심은 거에서 세 가지 종류가 싹이 또 텄어요. 아주 신기해요. 자, 여러 가지 생산활동인데 농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 과일을 수확하는 거겠죠? 그죠? 우리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은 주로 어디서? 공장에서 생산이 되겠죠. 물건이 생산되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생산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물건 사용할 때 가져야 할 마음. 물건을 아껴 쓴다. 물건을 아껴 쓴다. 또 꼭 필요한 물건만 산다. 이렇게만 할게요. 꼭 필요한 물건만